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생, 너무도 듣기만 해도 사모되는 것이요 흐뭇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만약에 100년 더 살 수 있는 보약이 있다면 아마 값이 측량할 길이 없을 것이며 부자들은 그 약을 먹고 100년을 더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했더니 이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사망,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당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내 안에 거룩해짐이 임했다는 것은 경험으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는 머리로 성경이라는 이 단어로 문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안다는 말은 바로 경험했다, 가졌다, 소유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는 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피 흘려서 그 피와 그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영원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나도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우리를 구세주, 나의 생명주, 그리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알고 믿고 소유해서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영생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영생을 지켜나가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안에서 주가 주신 피의 공로 움켜쥐고 피의 공로 감사하며 피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시는 영생을 파괴하는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영생의 배도자가 되지 말고 영생을 감사하며 소유하며 조심스럽게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아는 지식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힘으로 오늘도 내일도 천국까지 육신이 벗어지는 그날 영생을 기다리며 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